안녕하세요. 오늘은 2019년 연말 일본 찜질방에 가서 마음껏 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겠습니다. 여기 패밀리마트 생겼네. 처음 봤다 이거. 저는 이제 은퇴하면 이런 데 집 사고 살고 싶습니다. 신주쿠에서 한 20분 전차 거리인데 큰 아파트들이 하나도 없고 이제 시골까지는 안 되는데 이렇게 파도 있고 도쿄에 있다는 감각이 하나도 없습니다. 또 이런 데 많이 또 센또 그 일본 찜질방도 많고요. 오늘은 거기 일본 찜질방에 가겠습니다. 거의 다 왔습니다. 다 여기서는 이제 헤어커트도 할 수 있고 그 땜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되게 많네. 많잖아요. 런치 메뉴는 되게 많았습니다. 저는 참치 아보카도 덮밥을 시켰습니다. 미소시루도 따로 왔습니다. 여러분, 요기보 아세요? 푹신푹신한 소파. 아, 저도 하나 갖고 싶다. 오늘 온 찜질방은 오후로노 오사마라는 것입니다. 평일에 오면 어른 하나 960엔, 또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에 오면 1160엔입니다. 저는 평일에 갔는데 여기 할인권이 있어서 660엔이었습니다. 럭키! 그럼 이제 모자 쓰고 집에 가야지. 연말이라서 계속 만취였습니다. 찜질방에 갔다 왔습니다. 벌써 밤이 됐네. 혼자서 한 4시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 몸 풀렸네. 잘 풀렸다. 지금부터 도쿄 중심 또 신주쿠에 돌아가겠습니다. 바이.